때리면 좀 이따가. 아, 뭐인 거야? 미분법은 되게 쉽죠? y는 x의 n승 미분하라라고 하면은 y가 프라임이라고 써주면 되고, 위에 있는 이 지수를 밖으로 이렇게 빼면서 차수를 하나 깎으면 된다고 했죠. 됐나? y는 3의 x의 5승이라는 놈을 미분한다고, 앞에 3이 붙어 있으면 y 프라임은 3은 그대로 두고 x 5승을 이렇게 미분해서 곱하기를 해주면 된다고 했지. 정체 미분해주면 5 x의 몇 승? 15x 4승. 자, y는 3x를 미분하래. 자, 1승이니까 내려오면 그대로 3인데 x가 1차였는데 하나 깎이면 뭐가 되는 거니까? 숫자가 되는 거니까 없어진 겁니다. 자, y가 2라고 돼 있는 이런 상수함수는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거 0 된다. 이런 거. 0 돼. 그리고 두 개를 더하고 있어. 2x3승 마이너스 4x라고 돼 있어. 자, 미분하세요. 따로따로 미분하면 된다고 했죠. 자, 2x3승 미분하면 6x 제곱 마이너스 4. 요 미분하는 행위 자체는 굉장히 이제 쉽습니다. 자, 마지막에 배운 게 곱의 미분법인데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x3승 플러스 2x 마이너스 2x 플러스 5. 2차식과 3차식을 전개하면 몇 차식? 5차식. 5차식. 미생 맞니? 미생? 5차장 나오잖아. 장그래라. 왜 안 된다는 겁니까? 그거 몰라? 네. 많이 놀랬죠? 와이프라인. 이거랑 이걸 곱하고 있어. 알겠지? 됐나? 그럼 앞에 것만 미분하고 뒤에 건 그대로 플러스 뒤에 것만 미분하고 앞에 건 그대로라고 하는 게 곱의 미분법이죠. 자,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니? 2x 플러스 2 그리고 뒤에 녀석은 x3승 플러스 2x 뭐야 이거?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 자, 그 다음 플러스 뒤에 거 미분하시면 앞에 있는 놈 그대로. 자, 이거 미분하면 3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라고 써주는 게, 물론 나중에 찢어가지고 계산해야 되지만 이건 우리 연습하는 거니까 이렇게까지 한 게 곱의 미분법. 자, 그리고 마지막에 안 배운 거 하나가 합성함수의 미분법인데요. 원래 이건 안 배우는 거거든. 원래 이건 이과만 배우는 거야. 근데 이 문과책에 실려있으면 안 되는데 정석이 그거 가르치기 귀찮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실어놨어. 이렇게 해! 라고. 원래 문과는 이 합성함수의 미분을 안 배웁니다. 이게 뭐냐면 뒷장에 있는 3번이야. 92의 3번. 설명 자체는 미적고 투과는 다시 해줄 테니까 지금은 그냥 방법만 살짝 할게요. 자, y는 fx라는 거에 전체 n승이라고 돼 있거든. 이런 거를 우리는 이렇게 불러. 합성함수. 질문. 어떤 함수에 뭐가 합성돼 있는 거게? 조금 이해를 돌까요? 이런 걸 합성함수라고 해요. 어디에 누가 들어있게? x의 4승이라는 껍데기 안에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가 들어있는 거야. 이해됐나?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 거냐면 동그라미 이렇게 생기거든? 근데 먼저 가는 게 y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가는 게 y는 x4승. 그래서 내가 맨 처음에 얼마를 대입하게 돼 있어? x, 그쵸? 자, x를 대입해. 그럼 x를 여기다 대입한 거죠. 그럼 뭐가 돼?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야. 됐니? 그리고 이 나온 걸 여기다 대입해? 여기다 대입해. 그래가지고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의 전체 4승 이렇게 된 거야. 됐나? 뭐에 뭐가 합성돼 있니? x의 n제곱에.
fx가 합성돼 있죠. 누가 먼저야? n승이 먼저야? f가 먼저야? f가 먼저죠. 얘는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먼저 가는 게 fx고요. 이렇게 가는 게 x의 n승인 거야. 그래서 맨 처음 뭘 대입하는데? x를 대입하면 뭐가 나와? fx가 나오고 그 fx를 대입하면 fx의 n승이 이렇게 된 거죠. 됐나요? 이런 함수를 뭐라 부른다? 합성. 합성 함수라고 한다고 알겠죠? 합성 함수라고. 합성. 아, 벌써 닭도리탕 먹은 게 일주일 전이냐? 지난주 금요일에 닭도리탕 먹으러 간다고 졸라 자랑했잖아. 아, 거기 여전히 했어. 얘기했나 후기? 얘기해줬죠? 아. 들어갔는데 내 테이블이 닭도리탕. 아. 말할 필요가 없지. 들어가서 야 이거 진짜 맛있어 이게 아니라 딱 들어갔는데 친구들이 이미 스캔 빡빡빡 해. 근데 이쪽에서 술 혼자 먹고 있는 아저씨 닭도리탕. 이쪽에서 이제 먹고 있는 커플 닭도리탕. 이쪽에서 술 마시고 있는 친구들 닭도리탕. 끝났죠. 친구들이 들어가면서 나 한마디 다 했는데 여기 진짜 닭도리탕 맛집인가 봐. 다 닭도리탕만 먹어. 난 못 본 척. 아 진짜? 그렇게 맛있진 않은데 이러면서 같이 가던 사람들이 여자였는데 국물 다 퍼먹었잖아 끝까지. 돈이야! 이러고 이러고 재미없네. 자 fx의 n승 이런 걸 우리 뭐라고 한다고? 무슨 함수? 합성함수. 합성함수의 미분법 그냥 하는 법만 가르칠 거야. 잘 봐. 합성돼 있는 놈이 지금 fx야. 이걸 보고 이렇게 얘기해. x의 n승에 fx가 들어가 있다 라 그래. 그래가지고 X의 N승을 겉이라고 불러. 겉옷할 때 겉. 그리고 안에 들어있는 FX를 그럼 뭐라 그러게? 속이라 그래, 속. 아, 뭘 내가 붙인 건 아니야. 그냥 이게 번역하다가 온 거야. 그래서 밖에 있는 걸 미분하는 걸 겉미분이라고 그러고요. 속에 있는 걸 미분하는 걸 속미분이라고. 잘 봐. 그 합성되어 있는 걸 손으로 살짝 가려. 그럼 원래 이 식은 원래 뭐였어? 그거를 미분하는 게 겉미분이야. 그럼 x의 n승 미분하면 어떻게 돼? nx n-1승이죠. 그래가지고 그걸 미분하면 껍데기 먼저 미분 한번 해줘. 그럼 n에 x의 n-1승인데 지금 x자리에 누가 들어가 있어? 그래가지고 여기에는 fx를 이렇게 써주면 돼. 됐나? 자 그리고 이것을 한 뒤에 속에 있는 건 한 번 더 미분해 주는 게 속미분이야. 안에 fx가 있죠?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 곱하기 f'x 이렇게 속에 있는 거 한 번 더 미분해주는 이런 거를 합성함수의 미분법이라고 해. 얘 하나 만들게요. y는 3x-4의 구승. 자 이거 구승 할래? 구슬프죠? 이거 하려니까 못하잖아. 구승을 언제 하고 있니? 3의 구승 언제 해? 그러니까 이걸 미분 안 할, 미분할 때는 합성함수라고 생각하고 미분하려고. 됐나? 자 미분하겠습니다. y 프라임은 자 뭐에 뭐가 들어가 있어? x의 구승에 누가 들어가 있어? 3x 마이너스 4. 그래서 누가 겉이야? x의 구승이 겉 껍데기야. 그리고 속은 3x 마이너스 4야. 그래서 겉 껍데기 미분 먼저 할 겁니다. x의 구승 미분하면 9x 8승. 근데 9x 8승이 아니라 그 x 자리에 지금 3x 마이너스 4가 들어 있는 거야. 9x 8승. 그 다음에 끝이 아니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잖아. 속에 있는 놈 미분한 걸 곱해주라고. 3x 마사 곱하면 얼마?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3 하면 되는 게 합성함수의 미분법. 알겠나? 자 요거 갖고 이제 5-6번으로 가서 그 문제들 풀고 그리고 뒤에 있는 것들을 쭉 마무리한 뒤에 뒷단원 넘어가도록 할게요.
5-6에 1번 합시다.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y는 x제곱 플러스 5에 x3승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5라고 되어 있죠. 저런 함수를 뭐라고 불러? 곱하고 있는 함수라고 얘기하는 거야. 1번 함수와 2번 함수를 곱하고 있잖아. 됐나? 곱. 자, 미분한 거 여기다 쓰겠습니다. y 프라임은 앞에 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 유경이 크네. 2x 그다음에 그래도 구조적 매너 있는 거죠. 자기 금리빨 몇 개인지 보여준 애들도 있어. 7개다. 찍어봐야겠네. 뒤에는 그대로 x의 3승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5. 자, 플러스에 뒤에 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니? 3x 제곱 플러스 4x 까지인 거죠. 5는 날라가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앞에 있던 x곱 플러스 5를 다뤄주면 되는 게 곱의 미분법. 일본 가본 사람 없죠? 있나? 가봤어? 고베 가봤니? 안 가봤어? 도지마루를 안 먹어봤어? 후쿠시마 안 가봤어? 가지마. 가지마 후쿠시마. 싸더라고 일본. 아, 일본은 안 가려. 나중에 그 기영아 나오면 어떻게 해놨는데? 아빠 이러는데 꾸며야 되나 할 것 같아. 진짜 걱정이야. 언젠가는 또 결혼을 하겠지만 술, 담배 안 펴요. 술만 먹어. 둘 다 먹으면 위험하니까. 그래서 술만 마시는데 진짜 나중에 딱 사랑한 사람이랑 결혼해가지고 애를 딱 낳는데 애가 이상이 있어. 그럼 진짜 어떨까. 병원 24시 이런 걸 보면서 진짜 너무 무서워. 근데 참 사람 마음이 간사한 게 그런 게 나오면 아, 안 됐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나는 안 저래서 너무 좋다 이 생각이 1번으로 듣고 아, 나중에 내 애는 안 저랬으면 좋겠다가 2번인 게 참 속상해. 그래도 후원 몇 번 했어. 전화 이렇게 하고 2,000원 2,000원이나 해! 막 이러면서 아, 안타까워. 그래도 보면 오늘 건강하잖아. 얘기하죠. 공부 못해도 건강하기만 해도 이제 효도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그 거기다가 좀 플러스 알파가 있으면 더 좋잖아. 건강하고 공기가 맑고 밥이 맛있고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살 수 있어. 그러나 이제 또 더 맛있는 밥도 먹고 싶고 그래갖고 이제 남친이 어? 돈 없어가지고 김밥 천국 가서 김밥에 라면만 먹자고 할 때 야 김치찌개 하나 시켜 언니가 낸다. 딱 어, 해주면 어? 나 4,000원 없는데 4,000원 여기 있다. 이런 거! 요 정도는 해줘야지. 그 정도면 됐죠 뭐. 파스타 먹으러 가서 남친이 자기는 파스타를 별로 안 좋아해서 배가 불러서 못 먹겠대. 뽀록 소리 자꾸 나는데 먹으라고 파스타 하나 더! 이런 거 해줘야지. 2번 y는 x제곱 플러스 1 2x 플러스 1 3x 플러스 1 자 몇 개? 3개짜리 곱의 미분법 얘기했나? 앞쪽에 3개짜리도 똑같이 하나씩 3번 하면 된다고 했죠? 4개짜리는 똑같이 4번 하면 되지만 나오진 않아. 나오는 신고해 경찰에. x제곱 플러스 1 미분하면 자, 2x 플러스 1 미분하면 어이구 잘한다. 3x 플러스 1 미분하면 그거지 그거야. 자, 전개는 누구 몫이야? 너희들의 몫이지, 그치? 자, 3번. 그냥 뭐 미분 연습하는 거지 우리 전개 연습하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답 확인할 때나 한번 해보고 심심할 때 화장실 가다가 화장실 가서 심심해 그럼 전개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해보는 거지. 그럼 오늘은 전개가 잘 되네 말고 다시 한번
아, 이번 주에 희한하게 이상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애들한테 똥 얘기 엄청 했잖아.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 원래 재밌는 일로 웃기는데, 아, 근데 갑자기 요즘에 추워. 춥지? 안 춥냐? 쌤, 집이 강원도 철원이야. 아빠 사는 데가. 전에도 �얘기한 적 없나? 전화하면은 춥다고 얘기를 못 해. 아빠, 서울 첫 누나요. 여기 한달 전에 왔어. 아, 네. 쌤, 집에 마당이 있어. 개도 있고. 그래가지고 눈이 오면 아빠가 눈을 치워야 돼. 눈이 왔다. 나는 사실 이제 아빠가 그날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 쌤, 아빠도 50대 후반이거든. 혼자 막 눈을. 내가 있으면 내가 같이 치우는데 내가 없죠. 나는 응원만 하는 거야. 화이팅! 이렇게. 아빠가 눈 온다를 굉장히 싫어해.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며칠 전부터 추웠잖아. 그래가지고, 전화해서 아빠가, 춥지? 이래서, 아, 괜찮아요. 아버지 괜찮아요? 응, 괜찮아. 보일러는 다 얼었지만 괜찮아. 괜찮다. 안 와도 돼. 아, 그래. 보일러 고쳤어요? 어, 고쳤는데, 아직도 일정 부분이 얼어있어. 괜찮아. 아빠한테 춥다는 얘기를 못해. 근데 이제 자꾸 뭐가 얼어 있다고 하니까 옛날 일화가 생각나서 아 자꾸 그 추억 얘기를 막 했네. 아니다. 하면 아니고 좀더 너네랑 친해지면 할 일만. 지금은 너무 깔수 없어. 똥에 대한 비극적인 얘기는 깔수 없어. 이런 함수를 무슨 함수라 그런다? 합성 함수라 그런다. 뭐해? X에 5승에 누가 들어있어? 3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있다. 자, X의 5승을 겉껍데기라고 하고요. 안에 있는 놈을 속이라고 부르면 돼. 그리고 겉미분하고 얘를 X라고 치고 겉미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속에 있는 걸 미분해서 곱해주면 끝. 당황하지 않고 5를 써주고 안에 있는 놈이 X라고 생각한다면 그대로 변화시키면 안 되죠. 이렇게. 이거 미분하면 안 돼. 또 가만히 놔둬야 돼. 많이 놔두고 여기 4승 되면 되겠죠. 그리고 곱하기 여기 x 플러스. 지난번에 그 얘기했나? 동룡이 얘기해줬니? 밥 먹어서 동룡이가 막막그 엄마한테 자기 있었던 얘기를 막 한댔잖아. 이 얘기해줬나? 밥 먹을 때마다 너무 느껴. 내가 너무 말하는 거 좋아하나 봐. 나는 그래서 막 있었던 일 중에 재밌었던 일을 막 얘기하는데 학생은 계속 밥 먹고 있고. 실장님은 그냥 내눈안 마주치고 자꾸 핸드폰 보고 있고 만만한 게 신쌤이니까 계속 신쌤한테 이게 웃기죠? 네. 죄송스럽죠 항상 미안하고. 아왜 이렇게 됐지? 직감은 너무 심심해. 친척 동생이 있는데 동생한테 얘기 엄청 해요. 친척 동생이 너네 이름 다 알아. 걔는 모르는데 내 얘기해. 야야 명리라고 있어. 병신이야? 막 이러고. 이게 모르는 사람 얘기가 그런. 근데 물론 배경 얘기를 내가 다 하죠. 학생이라고 있는데. 아 진짜? 다 알아. 불쌍해. 얼마나 재밌게 해주는데 뭘 불쾌하냐. 즐거워해. 친척 동생 이름은 승규야. 승규. 별명은 똥주인데 그쌤 애들 별명 짓는 걸 좋아해서 맨날 이름에 똥을 붙이거든. 아왜 똥을 붙였지? 똥규. 똥규네 누나 얘기했나? 걔는 이름이 슬기인데 걔 별명이 딸기야. 유일하게 이름에 똥이 붙지 않은 딸기였는데 변비가 있어가지고 똥딸기가 됐잖아. 변비를 한번 크게 화장실을 막아놓은 일이 있어서 내 입을 뚫으면서 결정했어. 너의 별명은 똥딸기가 아니라 앞으로 왕똥딸기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 별명이 왕똥딸기가 됐어요. 25살인데 다 만나면 그 친척들 중에 내가 제일 대빵이야. 31. 그리고 그 제일 막내가 지금 딱 21살. 사고 쳐가지고 이번에 설날 때 애를 데리고 와. 뭔 소리야. 콩가루 집안이네요. 나보다 어떻게 보면 선배지. 인생 선배. 부준값은 없겠지만 선배죠. 세차장에서 일하는데 참 안쓰러워. 거기다 뭐라고 할수 없어요. 그냥 잘 살아라 이렇게 하지. 근데 딴 것보다 와이프가 너무 못생겼어. 이해가 안 돼. 어떻게 한 거야 너. 아니 뭐 했다는 거 아니고 어떻게 살아난 거야. 술 많이 먹었니? 그랬는데.
자, 사람은 위대하다는 걸 느껴요. 그걸 보면서. 아니, 사진을 이게 와이프가 아기를 이렇게 안고 있는 사진을 나한테 보내줬어. 그리고 원래 그 나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은 야, 내 애기가 되게 이뻐. 이 20살짜리 애가 참 병신같이 살았지만 애 자체는 미남형이야. 쾌남형이거든. 약간 나처럼. 그래갖고 야, 요건 농담이야. 요건 농담이야. 병신이죠. 근데 이제 걔가 그 아들이 근데 얘를 좀 닮은 거야. 아들인가 봐. 애들이 아들이 아들이 얘를 닮았어. 그래갖고 잘생긴 거야. 좀 애인데 애 너의 그런 거 있잖아. 애기 때 원래 다 못생겼어 이러잖아. 안 그래. 이 형이 애기 낳았을 때 애기 봤니? 사진 찾아봐. 그 애기 때부터 이 형이 같아. 이 형의 아들 딸 한 살 두 살 때 엄청 이뻐. 근데 딱 낳는데 개구리 같은 애들 있거든. 그럼 이제 엄마 아빠들이 아 원래 애기 땐 다 이런가 봐 이러지만 고등학생 돼서도 원래 애기 땐 이런가 봐 이렇게 결혼할 때쯤 돼서 애기 때만 그런 줄 알았는데 엄마 아빠가 너네한테 이쁘다 이쁘다 하는 거는 어떤 그 변화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상태가 굉장히 이뻐가 아니라 변하는 것까지 고려했을 때 넌 이뻐 이렇게. 그리고 뭔 얘기한 거냐면 사진을 보았는데 얘가 아들이 되게 잘생겼어. 애인데도 불구하고 그럼 딱 보고 야 그래도 애는 되게 이쁘다라고 해야 되거든. 근데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내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온 게 뭐냐면 그 와이프가 눈에 들어오는 거야. 애는 보이주나 시선 강탈이 쩔어. 딱 보는데 와이프만 보여. 애 뭐야 이거. 이름이 태호야. 태호야. 네. 같이 너의 아이를 안고 있는 이 사람이 너의 혹시 그 부인 되는 그 분이시니? 이랬더니 그렇대. 사랑하는구나. 그럼요. 알았어. 애 얼굴을 참아 못 보겠어. 그 사진을 열면 그 와이프가 너무 크게 나와서 애 얼굴을 못 보겠어.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아이 사진만 찍어서 한번 보내라 했겠지. 자세히 보고 싶다고. 알았대. 아 근데 웃긴 건 그 생각을 나만 한 게 아니었어.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가족 대책 회의를 했어. 왜냐면 쌤 집에 할아버지가 사시거든. 근데 할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연세가 많으셔. 거의 90이 가까이 되셔서 건강하신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 뭐 여기저기 위험해. 그래서 충격 같은 걸 받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가족끼리 모여서 아, 태호가 애를 결국 낳겠다고 하더라고. 아 그래? 할아버지한테 말해야 되나? 막 이러면서 이제 뭐 아빠부터 해가지고 다 모여서 그런 얘기를 한 거야. 결국 비밀로 하기로 했고 이번 설에 공개를 했어. 왜냐면 이제 그 자식은 좀 이쁘게 생겼거든.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아, 근데 부인이 너무 못생겼어. 아 그러니까 이제 잘 봐. 지금 내 기준에 여기 앉아있는 물론 이게 외모 평화 바로는 아니지만 여기 다섯 명의 여학생들이 있는데 이 중에 내 기준에 이게 못생긴 애는 없어. 그냥 다 인간이야 다. 근데 봤을 때 아 진짜 너무 못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할 만한 너무 그런 거야. 그래서 나도 그런 말 하기 미안하지. 못생겼다 하기 싫은데 근데 못생겼는데 어떡해. 아 근데 못생겨도 너무 못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아 근데 못생겨도 너무 못생기지 않았어? 그러니까는 쌤 아버지는 그런 걸로 농담하는 사람이 아닌데 술을 그때 같이 먹고 있었거든. 진짜 진지하게 야, 아빠는 외계인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더 웃긴 건 고모들도 있었어. 고모들이 맞아 맞아 그 여자 얼굴도 뭐야 그게 어떻게 애기 똑같이 생기면 어떻게 해 막 이러면서 막 얘기했거든. 근데 이번에 이제 온대가지고 실물은 알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보통 그 사진이 잘 나왔을 확률이 높거든. 아 어떡하지. 이쁜 여자는 기억해야지. 4번 다시 4. 엑스 플러스 1의 3승과 엑스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절반. 자 이런 함수를 뭐라고 부른다고? 합성함수. 그리고 여기 있는 이런 함수도 뭐라고 부른다고? 합성함수라고 볼게요. 자 합성함수면서 곱하고 있는 거야 지금. 됐나? 이거를 다섯 개짜리 곱의 미분법으로 하는 건 우리가 보통 병신이라고 그러죠. 그냥 두 개로 하는 게 낫지. 앞에 거 먼저 합시다. 와이프가 있는
자, 건미분 하면 3x제곱이니까 3의 x 플러스 1의 제곱인데 안에 거 미분하면 얼마가 나와? 1이니까 지금 해줄 경우가 있는 거야. 그리고 뒤에 거 빼먹지 말고 다른 거. 플러스. 자, 뒤에 거 미분합시다. 일단 x의 제곱에 x제곱 빼기 1이 들어가 있죠. x의 제곱 미분하면 2x니까 이렇게. 자, 속미분 해주면 얼마? 2x. 그래가지고 요거를 4x라고 이렇게 합시다. 괜찮지? 그리고 뒤에 x 플러스 1의 3승까지 빼먹지 않고 달아주면 완벽하죠. 자, 밑에 있는 거로 연습 많이 합시다. 요거 계산 연습이니까. 자, 뒷장 뒤뒤뒤 7번에 아이고 7-1번 정도 하고 쉬면 딱 되겠네요. 좀 공간이 없긴 하지만 좀 밑에다 줄게. 자, 7-1번.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fx가 몇 차식이야? a가 0이 아니라면 2차식이겠죠. ax 제곱 플러스 bx인데 f0이 얼마라고 되어 있어? 그냥 이거 1로 써놓고 가자. 됐니? 혹시 모르니까 힌트는 써놓자. f의 0은 1.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주어진 이상한 야리꾸리한 식이 있네요. 자, x 플러스 1에 f 프라임 x를 곱하고 있지. 근데 f 프라임 x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됐나? 미지수가 있지만 구할 수는 있죠. 어떻게? 2ax 플러스 b가 우변에 뭐라고 돼 있니? 2fx니까 저기다 2 곱하면 되네. 그래서 2ax 제곱 플러스 2a 정신아 2bx 플러스 2라고 하면 되겠죠. 됐나? 근데 이게 좌우변이 어때야 돼? 항상 같아야죠. 이해됐나? 오늘은 같고 내일은 안 같고 이러면 어떡해. 그치? 정리만 하자. 요거 정리하시면 2ax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b의 x 더하기 b가 좌변. 됐니? 그리고 얘랑 우변이 같으면 x 제곱끼리 똑같은데 똑같고요. 2bx 더하기 2인데 상수부터 구용합시다. 자, b가 얼만 거야? 그래서 2가 2. 자, 그다음 b가 2니까 2a 더하기 2가 4네요. 그래가지고 a는 얼마? 1. C는 아까 1이었으니까 요거 갖고 A, B, C 찾아주면 되는 거지. 뭐하래?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거 해주면 되겠죠? 됐나요? 2번은 쉬는 시간이 끝난 뒤 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하나가 끝났어. 페레로 로쉐라는 그 초콜릿 안에 들어있는 그 약간 카라멜 맛 나는 초코크림이 그게 누텔라야. 침이 고이는 게 약하지 뭐예요 절대. 그거를 이렇게 처음 먹고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자꾸 누텔라가 맛있다 맛있다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잼처럼 생긴 거니까 그걸 이제 인터넷에서 굳이 원 플러스 원 행사를 하길래 한번 사봤어. 무슨 맛인 그냥 맛이 궁금하니까 사봤는데 왔는데 통이 크더라고. 이만한 통에 두 개가 왔어 이렇게. 그래서 그래. 아이고 나 좀 상할 거니까 먹어야겠다 싶어서 파리바게트에 갔더니 이제 밤에 파리바게트 문 닫기 전에 가면 할인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모닝빵 뭔지 알지? 조그만 빵. 그 빵이 뭐 한 20개 담겨있는 그런 거를 할인하더라고. 한 2천원, 3천원에. 그래서 이게 평소보다 싸게 나왔네 이러고 이제 샀지. 집에 가서 이제 저녁을 먹기 전에 저녁을 먹은 후에 그날도 이제 내가 되게 약간 정신 못 차릴 때라 아마 어떤 종류의 치킨을 한 마리 먹은 것 같아. 그래서 그 한 마리를 먹고 이제 뭐 좀 예능 같은 걸 보면서 뭐 입가심을 해야 되니까 치킨을 먹고 나서 입가심을 좀 하려고. 밥이 치킨? 응? 치킨은 밥이지. 탄수화물 살쪄. 단백질을 먹어야지 치킨 같은 거. 그래갖고 누텔라. 근데 또 너무 탄수화물 안 먹으면 또 내 몸이 또 상할 수도 있으니까 모닝빵에 누텔라를 조금 한번 먹어 맛만 보자 이렇게 했어. 그리고 이제 그 모닝빵을 딱 뜯고 누텔라 봉지를 딱딱딱 촥 깠는데 오 냄새가 초코 냄새 확 나. 근데 그게 그냥 초콜릿을 발라먹는 느낌이었다면 그게 물렸을 거야. 약간 어떤 캐러멜이 섞여 있는 그런 야리 꾸리하고 뭔가 어떤 그 맛이 그게
미치겠더라고. 그래서 이게 딱 펐는데 오 느낌이 좋아. 모닝빵에 이게 발랐죠 일단. 발랐어. 그 뒤로 기억이 없어. 분명히 난 모닝빵에 누텔라를 발랐는데 없어 빵이. 손에 바르고 있어. 어? 뭐야? 빵이 없어. 빵 어디 갔지? 누텔라도 없어. 어? 누텔라 어디 갔지? 누가 이제 무심코 걸려있는 거 아니야. 걸려있지 않고 책상에 있는 거울이 있어. 그래도 이제 거울을 가끔 볼 거 아니야. 그래서 무심코 그 거울을 딱 봤는데 입 주변이 초코로 이렇게 어! 짜장면 먹은 것처럼 초등학생 때 짜장면 먹은 것처럼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어! 그리고 어! 빨리 먹고 어 이거 뭐야 이거 누텔라 뭐야. 근데 거기서 진짜 무서운 건 뭐였냐면 빵이 한 빵이 더 있었으면 나머지 한 통도 먹었을 수 있어. 그래서 그 다음에 먹을 때는 정신을 차리고 먹었어. 정신을 차리고 하나만 먹자 이러고 닦아서 딱 발랐는데 입에 딱 넣었더니 귀에서 딱 소리가 나 누텔라 이러면서 어 뭐야 뭐야? 막 이러고 딱 먹었는데 그 이제 내가 쪼꼬 분수 같은데 이렇게 쪼꼬 폭포 같은데 내가 떠밀려가고 있더라고. 와아 막 이러면서 쪼꼬 분수에 풍덩 빠져가지고 여기 어디야? 이러다가 정신 딱 차리니까 이제 또 누텔라가 없어. 그래갖고 아 이건 먹으면 안 되겠다라고 느끼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누텔라 통에 이제 칼로리가 적혀있어. 그걸 보고 숫자가 잘못 나와 있더라고. 8,000 몇 칼로리가 써있어. 뭐야? 이러고 이거 잘못 나와갖고 버렸죠 바로. 뭐 이런 게 있나 이거. 아니 잼이 요만큼이 어떻게 뭐 몇천 킬로칼로리야? 피자 한 판이 어, 해봐야 3,000 칼로리인데. 아니야 그래. 그 이후로 진짜 누텔라 한 번도 내 돈 주고는 안 먹었어. 누가 이렇게 저 선물도 사왔어요 외국 갔다 오면서 누텔라야 그래서 호의를 베푸는데 또 그걸 어떻게 내가 또 둘리도 아니고 어떻게 그 호의를 그냥 거절하니 내가 어쩔 수 없다 그래갖고 어, 호의를 사가지고 딱 먹었죠. 근데 이번에는 생각을 했어. 두 번째 누텔라가 마지막 누텔라였는데 너무 내가 빵 즉 살찌는 탄수화물에 먹으니까 이게 좀 몸에 해로운 것 같은 거야. 안 되겠다 이번에는 건강하게 과일에 먹자. 그래가지고 이제 딸기를 샀어. 딸기를 이만큼을 또 팔아요 마트 가면 또 딸기를 다 실어가지고 이만큼 또 놔뒀어. 딸기에 또 물기가 있어가지고 딸기를 찍어 먹으면 또 이게 또 맛이 안 살아요. 예를 들어 프라이드 치킨 같은 경우는 뭐 또 전문가 알겠지만 소스를 찍을 때 겉이 메말라 있잖아, 그렇지? 기름기가 좀 촉촉하긴 하지만 물기는 수분이 없기 때문에 소스를 딱 찍었을 때 그 소스가 이렇게 있다가 뭐가 자기를 툭 찍으면 쫙 빨려갖고 올라가 이렇게. 근데 예를 들어 내가 그 치킨에 사이다를 좀 흘렸어. 그 상태에서 이렇게 그 소스를 찍으면 어떻게 돼? 안 묻어나요 물기 때문에. 그러니까 딸기 겉이 촉촉하니까 이게 누텔라가 잘 안 찍히는 거야. 그래서 아 굳이 꼬막 알죠 꼬막? 꼬막 먹을 때 보통 그걸 반쪽을 따서 그 위에다가 간장을 올려가지고 먹거든. 근데 아니 굳이 그렇지 않고 꼬막을 찍어 먹어도 되는 거고 꼬막 먹고 간장을 한 입 먹어도 되는 거잖아 자기 취향대로. 그래도 내 생각에는 아 굳이 이건 이럴 필요가 없구나 싶어서 딸기를 하나 먹고 누텔라 한 숟가락 씹어 먹었어. 괜찮아 맛이 괜찮은 거야. 아 이렇게 먹어 아니 찍어 먹어도 막 소주 안 묻고 막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을 바에는 편하게 먹는 게 이게 이러려고 먹는 거니까. 그래서 딸기와 누텔라의 비율을 정확히 1:1로 먹었어. 굉장히 맛있어. 내가 뭘 먹는지 모르겠지만 딸기를 다 먹을 때쯤 누텔라도 다 먹은 것 같아. 그래갖고 아 이건 너무 1:1 누텔라는 너무 위험하다 싶어서 그때 이후로 안 먹었죠. 치킨 안 먹은 지 요새 진짜 오래됐어. 아, 정말 속상하지만 나도 죽기 전에 결혼을 해야 되니까 요새 뭔가 몸무게가 정상화되고 있는 기분이야. 예전에 죽어라 다이어트도 안 됐는데 근데 매일매일 찔끔찔끔 빠지고 있거든. 다 죽었어.
죽었어 아주. 봅시다. 아 정말 집에 가고 싶네. 2번 갈게요. 7-2번. 자 fx라고 나온 게 몇 차? 4차. x의 4승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bx.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되어 있는 밑에 있는 두 개를 통해 우리는 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fx-f2라고 되어 있죠? 다른 말로 이거 뭐라고 불러? f'e. 아 얼마다? 14다. 됐나? 미분하시면 되겠죠? 미분 여기다 할게. f'x는 4x의 3승 플러스 2a의 x 플러스 b인데 여기에 2 대입한 게 14다라고 지금 한 거야. 식사하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2 대입하면은 84, 32 플러스 4a 플러스 b가 지금 14. 넘기면 18인가? 맞죠? 18. 그래서 4a 플러스 b는 센 숫자가 나왔고 두 번째로 나와 있는 힌트는 뭐니? 뭐 그거 미분계수의 변형이죠. 분모를 인수분해해가지고 밖으로 좀 빼주면 되겠지. 그러면 걔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f1 곱하기 x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된 거지. 두루두루두. 감사합니다. 괜찮나? 48. 요게 얼마? f 프라임 1, 그쵸? 그 다음에 요건 2분의 1. 그러므로 이게 문제에서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2 넘겨도 되죠? f 프라임 1이 마이너스 4. 고 여기다 1 대입하면 되겠네. 4 더하기 2a 더하기 b 이므로 여기다 한 번 더 써주면 2a 플러스 b가 마팔. 맞박이 아니네. 맞박이 내가 진짜 싫어했던 프로그램이거든. 맞박이 뭔지 알죠? 맞박이 막 이러잖아. 나 그게 도대체 왜 웃긴지 모르겠는 거야. 짜증만 나고. 근데 맞박이가 굉장히 흥행할 때 군대에 갔어. 2등병 때 웃는 거 1병부터 할 수 있거든. 진짜야. 진짜로 화장실 혼자 가는 거 1병부터야. 2병까지는 자기 위에 선이 깨워서 같이 가야 돼. 그 방 문 잡는 게 1병부터였어. 그래가지고 2병 때는 어디 나가려면 문 열어달라고 해야 돼. 리모컨 잡는 게 3병부터야. 싸제라 그래요. 그 안에 있는 초록색 오이비누 말고 엘라스틴 같은 샴푸로 머리 감는 거 상병부터 이런 게 정해져 있어. 아주 엿 같은 데지. 근데 거기서 웃음은 1병부터기 때문에 나는 웃으면 안 되지만 9시, 일요일 9시에 항상 개콘을 막 안에서도 나는 앉아가지고 되게 각 잡고 딱 정자세로 딱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어. 나는 저기를 응시하고 TV는 여기 있어. 내무실 보면 이렇게 앉아있고 저렇게 앉아있고 TV 여기 문 여기 이렇게 있거든. 딱 저기 앉아있는 TV에서 뭐가 해? 맞박이를 하는 거야. 내 맞박이라는 그런 개그는 제일 혐오하거든. 재미도 없고. 웃겨 안 웃겨? 와 안 웃긴데 웃음이 나는 거야. 그래갖고 정말 내가 웃음을 너무 막 참아서 나중에 울었어. 그래서 너 왜 그래? 그러니까는 아닙니다 말했는데 이 새끼 웃는 거 아니야? 막 이래서 아닙니다 그랬더니 이 새끼 웃잖아 너 눈 떠봐 이랬는데 내가 눈 딱 떴더니 이제 너무 웃음을 참아서 눈물이 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손님들이 놀랬지. 어 너 왜 울어? 아닙니다 이랬더니 아 울지 마 이랬더니 아닙니다 이러면서 울면서 웃어. 아닙니다 너 우는 거야? 웃는 거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러고. 아 맞박이 더 싫어졌어. 근데 쌤이 또 짬 차가지고 상병 병장 됐을 때는 후임들이 들어오면 그렇게 웃기는 게 재밌어. 왜 그 장난쳤나 몰라. 내가 웃기면 얘가 나중에 혼났거든. 내가 나중에 타일러 주고 혼내지 말라고.
신병이 오는 날이 있어. 예를 들어 뭐 오늘이 1월 뭐 22일이면 1월 22일 뭐 우리 부대 신병 오늘 돌아오니까 한 명 오니까 잘 좀 챙겨라 이렇게 하거든. 근데 쌤은 그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른 일을 해가지고 낮에 이렇게 일 안 하고 앉아서 노는 날 이런 게 있는 보직이었어. 대신 밤에 일하고 막 이런 게 있었거든. 그래서 이제 신병 오는 날 나도 똑같이 신병 때 입었던 이등병 군복 같은 걸 입고 이렇게 똑같이 앉아있어. 이렇게 그 가방이 있어요. 신병 가방 이런 거 메고 이렇게 앉아있어. 걔가 이렇게 와. 와서 이렇게 내 옆에 앉겠지. 걔가 눈치를 막 보다가 네 연기파거든. 신병이세요? 아 네. 오늘 왔어요? 아 네. 아 저도 좀 전에 왔는데. 아 진짜요? 뭐 하라고 안 해요? 아 저도 그냥 들어가 있으라고. 아 저도 그냥 들어가 있으라고. 어디서 왔어요? 말로 얘기해. 절친이 돼요, 절친. 몇 살이냐? 어디 사냐? 나도 그거 좋아한다. 막 서로 재밌는 얘기해. 아, 이따가 손님 들어오면 큰일 났는데 이러면서 어떻게 하죠? 이러면서 막 이러다가 난 나가. 난 이제 탁 그 아, 저 몇 시까지 어디 가야 된다고 그러고 이제 탁 하고 난 나가. 그 내 방 가서 이제 나 옷 갈아입고 때 그 병장들이 있는 깔깔이 이런 거 입고 이렇게 있죠. 좀 이따 신병 와가지고 신병 그 자기소개 같은 걸 막 해요. 그럼 이제 일과가 5시쯤에 끝나고 다 내려와. 신병 이러고 있으면 이제 다 와가지고 신병 뭐 해주고 그다음에 소개하고 막 인사하고 막 이런 거 하고 의식이 있어. 그럼 이제 그 부대 이제 최고참이 어떤 배석한 자리에서 이제 그걸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걔가 이제 그러고 있으면 그러고 있으면 이제 그 똑같은 이병들이 와가지고 막 챙겨. 나 너보다 한 기수인데 앞으로 내가 챙길 거다 막 얘기해주고 선배들 보면 선임들 보면 이렇게 인사하고 뭐 이거 조심해야 된다 웃음은 일병부터다 막 이런 거 다 알려줘. 다 외워야 돼. 선임들 이름 다 외워야 돼. 하루 만에 나 50명인데 뭐 이런 거 해요. 막 외우고 있고 막 있는데 그 외우는데 나는 있어 없어? 그 옆에 나는 없어. 그러니까 아 그래도 얘도 어디 끌려가서 이거 하고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막 이러고 있어. 이제 그러고 있다가 점호라는 걸 해요. 밤에 뭐 그 인원 점검 같은 거야. 이제 다 앉아가지고 최고참이 올 때까지 이러고 막 각 잡고 있어. 거기 이제 나는 세레빠와 그 깔깔이 같은 걸 입고 때 들어가. 그럼 이제 그 친구가 나를 보고 엄청 놀라. 그 뭐? 상황 파악이 안 돼. 얘 너 지금 뭐 미쳤냐? 뭐 이런 눈빛으로 날 봐. 그런 거는 병장부터야 이런 눈빛으로. 근데 내가 들어갈 때 애들이 나를 보고 벌떡 일어나면서 필승 이렇게 하거든. 그럼 내가 에이씨 필승 원래 이병 때 이렇게 하거든. 병장 때는 이렇게 필승 막 이래. 그리고 내가 이렇게 손을 내려야 애들이 내릴 수 있거든. 필승 이러면 이러고 있어. 그럼 내가 내려 때려 그럼 내리거든. 내리고 있다가 이러고 있어. 그럼 애들이 내렸어 막 이러고 아니다 막 이러고 아이고 장난쳤나 몰라. 그 가서 그 신병이 옆에 이렇게 앉아요. 그럼 신병이 분위기 파악을 못해. 뭐야? 왜냐면 그전 절친이었거든. 3시간 전에. 뭐야? 얘? 딱 오늘 병장 됐어. 뭔 소리야? 이제 옆에 있는 이병들 막 당황해. 병장이랑 말하는 거는 상병부터야. 얘기를 못해요. 근데 나한테 말을 거니까 얼마나 당황하냐고. 이병들은 저 새끼 왜 말 걸고 지랄이야? 막 이러고 그냥 가가지고 딱! 막 이래. 근데 내가 괜찮아. 나랑 예를 들어 이름이 영대야. 영대랑 절친 먹기로 했으니까 괴롭히지 마라 막 이래. 뭐 애들이 막 웅성웅성 돼. 뭐야? 이러면 막 그러거든. 근데 뒤늦게 깨달아. 병장이 장난쳤구나. 그 상황이 웃겨 안 웃겨? 근데 내가 막 괴롭히고 이러지 않았거든. 엄청 웃겨. 내가 앞에 앉아가지고 빤히 쳐다보면 웃음을 못 참아요. 웃음은 언제부터라고? 일병부터. 웃어 막. 웃기기 싫은데 아무 짓도 안 하고 쳐다만 봤는데 웃어. 내가 웃기 생겼나봐. 진짜 막. 그리고 내가 후임 있을 때 그 이 막내 있을 때 막내보다 조금 높은 애를 막 갈고 재미로. 야 상병 김광희 광희가 상병 김광희 광희가 상병 김광희 광희가 뭐 이런 아무것도 안 하거든. 근데 여기서 얘가 가만히 그걸 듣고 있으면 웃겨 안 웃겨? 아무것도 아닌데 웃긴다. 근데 웃음을 이렇게 마음속으로 참어. 막 주기도문 같은 걸 외우겠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막 이러고 있어. 그러다가 내가 광희가 미쳤냐? 그럼 아유 왜 그러십니까? 미쳤냐고. 그럼 안 미쳤습니다.
미쳤냐? 아닙니다. 아닙니다밖에 모르냐? 아닙니다. 막 이러면 이제 옆에서 막 미간이 점점 흔들려. 이게 실룩실룩 거려. 얘가 웃어야 끝나거든. 얘가 딱 웃으면 이제 됐다. 고생했어. 왜 그랬나 몰라. 왜 이렇게 장난을 치지? 그러지 마. 결혼 못한다 그러다 후회하고 있어 지금. 뭐야? 걔나 뭐하다 그게 나왔어 근데 갑자기. 성공이 뭐야? 뺍시다. 그거 빼면은 2a고요. 는 마이너스 10이니까 a가 얼마? 마오. 그리운 이름입니다. 자 마오 대입하면 마 10이기 때문에 b는 얼마? 2가 되겠죠. 자 a b 찾았으니까 뭐 2번이 끝났지. 자 5-8 이니까는 8번. 8-1번. 자 8-1번 위에다가 적을 겁니다. 금단의 공식 하나를 알려줄 거야. 금단의 공식이야. 이렇게 적을게요. 로 기 달 비 정 비. 봐봐. 고등학생 과정이 아니야. 근데 유용해. 그래도 알려줄 거야. 교육과정에서 몰라도 풀 수 있어요. 그러나 유용해. 알려줄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분의 gx가 알파이면 그것들을 미분하고 미분한 녀석도 알파다 가 로피탈의 작품. 자, 뭔 소리인지 감이 안 오겠지만 우리 앞으로 좀 돌아가 볼게. 바로 좀 전에 풀었던 5-7의 2번 보이죠? 거기에 나와 있는 이 표현 잠깐만 볼게.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fx-f2가 얼마였어? f'2였죠, 그리고. 이것분의 이거가 존재하잖아. 미분하고 미분한 것도 똑같다고 해볼게요. 자, 리미트 x가 2로 가시고 x-2 미분하면 얼마? 얼마? 1. 없고요. fx 미분하면? 뭔 소리야? fx 미분하면 어떻게 돼? f'x fe는 숫자인가? 미분하면 어떻게 돼? 여기 1에 가면 어떻게 되니? f'. 갑니다. 이해됐나? 정리합시다. 다항식은 미분하면 식이 복잡해지니 간단해지니? 간단해지죠. 뭔 소리야? 그럼 로피탈의 정리는 부모분자를 조금씩 더 간단하게 해도 된다는 소리야. 됐니? 이해되나? 근데 고등학교 과정은? 아니야. 왜? 이게 없어도 다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필요한 부분에서만 쓸 거야. 중요한 부분에서 안 씁니다. 뭐 증명해야 되거나 뭐 필요할 때 안 써. 근데 간단한 어떤 좀 조금 귀찮을 수 있는 이런 계산 같은 거를 건너뛰기 위해서만 살짝 쓸 거야. 그리고 이게 주는 아니다. 이거 없어도 할 수 있어야 돼. 알겠니? 얘를 쓰려면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아 이게 더 빠른 애를 알고 써야지. 그냥 어 이건 편해라고 그냥 딱 못 박아놓고 쓰면 절대 안 됩니다. 교육과정 아니야. 알겠지? 위험할 수 있어. 물론 여태껏 나왔던 미분 문제 중에 로피탈의 정리로 안 풀리는 건 딱 한 문제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확률이 굉장히 높죠. 막 써도 돼. 그러나 그러지 마. 어차피 요즘 잘해질 거기 때문에 이런 거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이과잖아. 왜 알려주느냐? 이과는 로피탈의 정리가 필요하게 안 하게? 안 해. 왜냐하면 지금 배우는 미적분 원은 수능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로피탈의 정리를 쓰는 이유는 뭘까? 이 극한이 미분 미분한 극한이랑 똑같아.
그럼 계속 미분하다 보면 좀 이뻐지지 않을까? 아 물론 이 어디 갔어? 1 이런 걸 미분하면 안 돼. 분수 꼴일 때 말하는 거야. 여기가 상수 꼴이면 하면 안 되겠죠. x 이렇게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뭐냐면 미분해서 0 되면 안 되니까. 다항식은 미분할수록 간단해진다. 이해되나? 그래서 간단하게 하기 위해 미분하는 거거든. 근데 이과가 배우는 미적분은 미분할수록 더러워지는 애들 있게 없게 앞으로 더 많아. 분수함수 같은 거 미분하면 아주 골때립니다. 무리함수 마찬가지고 굉장히 무리야. 그리고 뭐 로그함수, 지수함수 배울 거야. 그 너네 1학년 마지막에 배웠던 그런 것도 미분할수록 하면 할수록 더러워져. 사인 코사인이 되어있는 삼각함수도 미분하면 할수록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로피탈의 정리를 쓰면 그 이과에서 배우는 함수들은 더 더러워져. 그럼 이걸 써 안 써? 우린 안 써. 근데 문과 문제에서 나오는 표현들 중 일부의 표현을 할 때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내가 쓰라고 할 때만 써. 그리고 그걸 너네 기억해야 돼. 일반적으로 쓴다 안 쓴다? 안 씁니다. 왜? 이과 가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문과 문제 풀 때만 유용해. 막말로 극한 문제 풀 때 다 미분해버리면 개쉽습니다. 진짜로 문제 중 이상한 거 있지? 둘 다 미분해버려 그러면 쉬워져. 분모해봐야 1차 2차인데 미분해버리면 쉬워지지. 근데 그렇게 풀지 말라고. 왜냐면 그게 그 모든 문제의 풀이법이 아니기 때문에. 알겠나? 그거 알려줄게. 그리고 지금 봐봐. 이런 거 굳이 분모 분자 미분할 필요 있나? 이거 F'2인 거 아는 게 정상이지. 이거를 이렇게 미분해서 풀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이거 왜 알려줬느냐. 자, 거기 별표 하나 치자. 그 FS 뒤에 아 그럼 일단 정리만 하고 올게. 로피탈의 정리는 뭐라고요? 극한, 미분도 극한이야. 극한을 구할 때 분수꼴의 극한일 때 분모분자를 미분한 극한도 얻었다. 원래 거랑 똑같다. 그래서 미분을 하면 식이 좀 더 어떻게 되니까 간단해지니까 간단해진 식으로 미분을 해도 된다라는 게 로피탈의 정리인데 쓸 수 없는 상황이 있어. 근데 고등학교 과정에서 잘 안 나와. 알겠니? 이해됐나? 그러니까 그냥 생 까고 써도 되고요. 우리는 이과 가서는 쓸 거다 안 쓸 거다? 안 쓸 거다. 미적분 1에서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표현 중 일부만 요걸 쓸 거야. 알겠지? 써도 되는 순간 알려줄 테니까 그거만 잘 기억합시다. 자, 써도 되는 순간이 바로 그 뒤에 있는 그거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그거. 그 앞에서 본 거죠? 본 건가? 확인 좀 할게. 1 플러스 h랑 1 마이너스 h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1 플러스 h 마이너스 f 1 마이너스 h. 일단 첫 번째 이거 변형하는 거죠? 이거 미분계에서 몇 개짜리야? 두 개짜리죠. 앞에 거 하나 빼기 뒤에 거 하나인데 여기 있는 f1이 이게 소거된 형태잖아. 그래가지고 이거 원래 형태로 바꾸는 연습했던 거 알죠? 중요합니다. 알겠나? 그러나 얘는 로피털로 풀면 엄청 편해. 자, h가 0으로 가고요. 분모 미분하면 뭐 돼? 꺼지고요. 이런 함수를 무슨 함수라 그래? 합성함수라 그래. fx에 1 플러스 h가 들어있잖아. 그리고 지금 주인공은 x가 아니고 h죠. h로 미분하는 거야. 자, 그럼 요거 미분하면 겉 미분하면 어떻게 되니? f' 1 플러스 h. 자, 안에 있는 거 미분하면 1 플러스 h 미분하면 어떻게 돼? 그게 속미분이죠. 근데 1이니까 안 해도 되지? 마이너스. 자, 요거 미분하면 겉 미분합시다. f'1-h. 자, 안에 있는 거 미분해주면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플러스로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이해됐나?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된 식에 h 얼마 대입하면 돼? 0 대입하면, 자, h 여기 대입하시면 f'1. 여기 대입하시면 f'2니까 얘는 얼마? 2 f'1. 몇 개만 더 볼게. 앞으로 좀 넘어갑시다. 저거 저 문제 있는 거 다시 좀 갑시다. 5-3 갈게. 87페이지. 87페이지 보자. 그리고 뭐냐, 시험에 꼭 나온다고 했던 5-2와 5-3에서 앞으로는 이걸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거 변형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해. 그리고 있는 와중에서 아 얘는 어차피 변형할 거니까 는 그냥 빨리 해버리자라는 마인드가 생길 때 이렇게 하는 거야. 5-3의 4번 그거 하나 볼게. 그거 중요하다고 별표 쳤죠? 리미트 x가
1로 가고요. x 마이너스 1분의 x 제곱 f1 그다음에 마이너스 fx 제곱이라고 돼 있는 요거 되게 귀찮은 놈이었어. 기억나나? 자, 이것도 미분계수 두 개짜리죠? 로피탈정이 있을 거야. 자, 분모 미분하면 어떻게 되니? 그러니까 분모가 꺼지니까 되게 행복해지는 거야. 여기 있는 거 무슨 미분법? 곱의 미분법. 자, x 제곱 미분하면 어떻게 되나? ex의 f1. f1 미분하면 얼마야?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f1은 숫자야. 알겠나? f1 미분하면 어떻게 돼? 0이니까는 아, 미안해. 쏘리. 그냥 이거 숫자죠? 그러니까 이거 곱의 미분법이 아니야. 내가 잘못 얘기했어. 그리고 0 해도 결과는 똑같죠? 이해됐나? 얘는 이거 이런 숫자하고 얘는 그 미분하니까 2x 곱하기 이거니까 이렇게 쓰면 끝이야. 됐나? 자, 무슨 함수? 합성함수. 자, 마이너스 f 프라임 x 제곱인데 안에 있는 거 미분하면 얼마? 2x.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됐니? 이해됐나? 근데 x가 어디로 가? 1로 가기 때문에 얘는 2f1 마이너스 2f 프라임 1. 됐나? 답지 살짝 봅시다. 이거 맞니? 2f1 마이너스 2f 프라임 1 맞나? 맨 아래 줄 보면 그렇게 써 있죠? 됐니? 그리고 하나 더. 이런 거 미분하는 거 나중에 개 쉽겠지. 지금 미분 배운 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미분이 좀 더 익숙해지면 이런 거 머릿속으로 하죠. 요거 미분하니까 2xf1인데 거기에 1 대입하면 2f1. 요거 미분하면 f'x제곱에 2x인데 1 대입하면 2 곱하기 f'1. 머리를 낸다고. 별것도 아닌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요거 봐봐. 분모 미분하면 없어질 거고 요거 미분하면 프라임 프라임 생기는데 얘는 나올 거 없고 얘는 마이너스가 나오네. 그래서 이거 플러스가 되는구나. 00 대입하면 f'1이니까 이렇게 되네. 내가 금방 된다고. 나중에나 머리로. 이거를 두세 줄 쓰지 말고 남들보다 한 5초 정도 빨리 가라고 알려준 거야. 알겠나? 그리고 만약에 분수꼴의 극한이 나왔는데 못 풀겠잖아? 로피탈 써요. 못 풀겠으면. 그럼 쉽게 풀려. 알겠나? 근데 안 풀고 가는 게 우리 목적이야. 안 쓰고 가는 게 목적이야. 안 풀면 안 되죠. 안 쓰고 푸는 게 목적이라고. 됐지? 요거 미분계수의 변형이라고 할게요. 이거 나올 땐 막 써도 돼. 알겠나? 편합니다. 변형하다 실수하는 거 실수할 수도 있지만 이 정도는 뭐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나중에 머리도 되고요. 자, 그러면 좀 전에 풀었던 문제 이어서 갈게. 나보고 구하라고 했던 게 뭐냐면 fx가 x의 4승 마이너스 2x 3승 플러스 x 플러스 4라고 돼 있으므로 미분하라는 소리죠. 4x 3승에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1인데 여기다 얼마 대입해라? 얼마? 1 대입하고 2 곱하라는 소리죠. 자, 1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1, 2 곱하면 마이너스 2가 그 문제 답이겠네. 자, 그 다음에 소개하는 차원에서 8-2번은 로피탈로 한번 풀고 제대로 한번 풀게요. 자, 분수꼴인데 좀 야리야리하게 돼 있네. 왜? 분자가 10차식인데 인수분해가 안 되게 되긴 하지만 10차 조립제법 재밌냐? 할 수는 있겠죠. 10개 나오잖아. 근데 재미는 없잖아. 그래가지고 로피탈 한번 해볼게. 분모는 어디로 가? 1로 가고요. 자, 분자 보자. 10x 9승 마이너 플러스 2. 자, 1 대입하면 얼마? 12. 됐네? 됐니? 답 얼마야? 12 맞나? 되죠? 이해됐니? 자, 근데 지금 이걸 배우는 목적은 문제를 이렇게 빨리빨리 풀라는 소리가 아니야. 필요한 부분에서만 쓰라고. 알겠죠? 그리고 아직 너네는 필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한 구분이 잘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쓰라고 한 데서만 쓰세요. 웬만하면. 근데 안 풀려. 풀어야겠어. 그럴 때 써. 알겠지? 근데 의존하다 보면 안 좋아. 왜냐면 미과 문제 풀 때는 안 되니까. 알겠죠? 없이도 할 수 있도록. 자, 2번에서 알려주고 싶은 건 답이 10이라는 게 아니라, 봐봐. 이제 그 2번에서 배우고자 하는 걸 배웁시다. 앞으로 이럴 거야. X가 어디로 가죠? 1로 가지. 분모는 어디로 가?
그리고 x가 1로 가는데 x-1이라고 돼 있는 거 보이지? 이게 보이는 순간 분자에 뭐가 있었으면 좋겠니? 뭐라고? 좀 더 정확하게 분모가 x-1이면 분자에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 x-1? 아, 좀 아니야. fx-f1이 있었으면 좋겠지. 이해되나? 야, 거기에 x-1이 있으면 너무 쉽잖아. 나 따뜻한 사람이네요. 되나? 다시 이과로서의 또는 미분을 배운 사람으로서의 감각입니다. x가 1로 가고 x-1이 보이는 순간 여기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 fx-f1이 있었으면 좋겠다. 앞에 뭔가가 있고 뒤에 빼기가 있죠. 이건 내가 fx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 fx가 x10승 플러스 2x라고 내 멋대로 잡으면 f1은 얼마야? 어? 당연하죠.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가겠지. 값이 있으면.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나? 그럼 얘를 뭐라고 생각하고? 얘를 뭐라고 생각하면? 그럼 이건 뭐야? f'1인 거죠. 그래서 우리 얘를 f'1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이거 미분하시면 어떻게 되나? f'x는 10x 무승 플러스 2니까 여기 1 대입하면 12가 되는 거지. 알겠나? 다시 분모에 있는 x-1을 보면 분자는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fx-f1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 멋대로 한번 이거 fx라고 생각했더니 당연히 얘는 f1이 되는 거지. 이렇게도 됩니다. 잘 봐. x10승 플러스 2x-3을 gx라고 잡아도 괜찮다? 1 대입하면 얼마야? 그래서 g1은 이럴 때 0이야. 그러면 이거 빼기 이거 해도 돼, 안 돼? 답은 똑같겠죠. 콜. 자, 2번이었습니다. x-1분의 1이라는 걸 보는 순간 걔가 미분계수 이길 바래라 라는 게 했던 하고 싶은 얘기인데요. 5-9번의 별표. 미분 가능입니다 라는 문제를 푸는 법을 거기서 배우고 외워라. 앞으로 맨날 나옵니다. 자, 그거 하기 전에 복습 한번 할까요? 1에서 극한값이 있다라는 건 무슨 뜻이야? 1에서의 무슨 값과 좌극한과 1에서의 무슨 값이 우극한이 같습니다라는 소리야. 그래서 1에서 극한값이 없다라는 말은 그 둘이 다르거나 둘 중에 없는 놈이 있다라는 말이지. 자, 1에서 연속입니다라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 1에서의 무슨 값과 극한값과 1에서의 무슨 값이 함수값이 같습니다. 좀 더 자세히 하면 좌극한과 우극한과 함수값이 모두 같습니다라는 소리야. 그 중에 빵꾸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값이 껴있으면 연속이다 아니다? 아니다. 요거까지 했습니다. 자, 그다음 미분 가능이 마지막 세 단계야. 미분 가능하다. 그래프 모양이 스무스하다라고 했고요. 뾰족점인 게 아니야. 근데 이거를 그래프를 내가 보고 판단할 일은 없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 그랬죠. 일단 뭐여야 돼? 그 점에서 뭐여야만 구할 수 있어? 연속이어야 해. 그러니까 일단 좌우함 구해야 돼. 연속 통과. 그럼 어떻게 돼? 왼쪽 거 가지고 구한 기울기와 오른쪽 거 가지고 구한 기울기가 같아야 돼. 그래서 좌미분 계수와 우미분 계수가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 됐니?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 나오니까 5-9번 잘 기억해. 9번. 자, fx가 자 1보다 작은 쪽에서는 x3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px라고 되어있고 이게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 다음에 1보다 큰 쪽에서는 q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4가 x가 1보다 크다라고 돼있어. 됐나? 봅시다. 2차 함수 미분 가능한 거 알지? 3차 함수 당연히 미분이 가능하겠죠? 다항함수는 다 미분돼. 알겠니? 그래가지고 우리 미분법 배운 거 아니야. n차 함수에. 맞죠? 자, 그럼 봐봐. 둘이 어디서 이어지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지. 근데 문제는 문제가 있대. 문제에 문제가 있대 없대? 문제에 문제가 없대. 그쵸? 문제에 문제가 있지만 저 문제 안에는 문제는 없는 거야. 퀴즈는 있지만 프라블럼은 없다고. 됐죠? 그래? X가 1에서 미분 가능하댔으니까 가봅시다. 제일 먼저 1에서 뭐여야 한다고? 연속. 그러면 좌극한과 우극한과 함수값이 같아야 되죠. 어디서? 1에서. 자, 1보다 큰 쪽이 이거기 때문에 좌우극한은 여기서 구하지.
근데 이게 연속 함수니까 그냥 1 대입한 거죠. 좌극한은 여기서 구하는데 여기 그냥 1 대입한 거지. 함수 값은 여기에 1 대입한 거네. 그 둘이 같으면 되죠. 간단히 얘기할게. 얘를 쌤이 왼쪽 함수라고 부를 거고요. 얘를 오른쪽 함수라고 부를게. 됐나? 1보다 큰 쪽이 오른쪽, 작은 쪽이 왼쪽이니까. 자,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해. 요거는 적으면 좋아.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합니까? 라고 너네한테 물어봐. 그리고 식은 FX라고 주어져 있으며 오른쪽 함수가 있고요. 왼쪽 함수가 주어져 있을 거야. 앞으로 항상. 그리고 여기는 뭐 X가 A보다 뭐 크거나 같다, X가 A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범위가 오른쪽 왼쪽으로 나눠져 있다고. 이런 상태일 거야. 자, 어떻게 풉니까? 연속임을 먼저 풀 때는 오른쪽에 뭐 대입하고? A 대입하고 왼쪽에 A 대입해보는 게 연속이라는 뜻. 됐나?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우리 앞으로 미분계수의 정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이거 미분한 게 좌미분계수, 이거 미분한 게 우미분계수죠. 됐나? 자, 그래서 오른쪽 거 미분하고 A 대입한 것과 왼쪽 거 미분하고 A 대입한 게 같으면 우린 이걸 갖고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해. 간단한데 보통 애들이 좀 대충 하더라고. 그러니까 기억 잘해. 자, 양쪽에 1, 1 대입해보는 건 뭘 본 거야? 1에서가 1에서 뭔지 본 거지? 연속인지 본 거야. 그 다음에 미분 미분하고 1, 1 대입한 건 뭐라고?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은지를 보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그게 같다 그랬죠? 빨리 풀도록 합시다. 자, 요것이 계산만 어른할게.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p구요. 얘는 2qx 마이너스 6이라고 쓸 수 있지. 됐나? 자, 여기에 1, 1 대입하면 같아야 돼. 왜? 연속이니까. 자, 위에 1 대입하시면 p 마이너스 2구요. 이쪽에 1 대입하면 q 마이너스 2가 되니까 p와 q는 같네. 됐나? 자, 두 번째 식 봅시다. 여기에 1 대입한 게 좌미분계수, 여기에 1 대입한 게 우미분계수 되는 거야. 자, 1 대입하면 P-3, 이쪽에 1 대입하면 EQ-6. 자, 둘이 같다며 P라고 바꿉시다. 넘기면 P는 3대죠. 그래가지고 땡땡땡 P도 Q도 우리 모두 3. 뒤에 있는 문제는 좀 쉬는 시간 좀 마무리해. 진짜 어이없네. 어이없네. 5-10번 갑시다. 10-1번부터. 오랜만에 나왔네요. 나머지 정리. 작년에 열심히 한 거죠? 나머지 정리가 뭐니? 어떤 fx라는 식을 어떤 gx라는 식으로 나눴을 때 몫이 생기면 그 몫은 qx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로 인해 남는 rx라는 놈이 생기면 이게 나머지가 되지. 자, fx라는 놈이 만약에 n차 식이었고 qx라는 놈이 만약에 m차라면 얘는 몇 차겠어? 얘는 n-m차겠죠. 왜? 둘이 곱하면 n차가 돼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나누는 식이 m차면 얘는 이 m차보다는 차수가 작아야 되죠. 그렇다고 n-1차라 그러면 안 되지. n-1차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주면 돼. 이런 차수에 대한 얘기 이해되나? 그 다음에 야, 이 식을 정리하면 이 식이 되는 거죠? 이해되나? 그럼 좌변, 우변이 항상 같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식을 뭐라고 불러? 항등식. 그래서 어떤 숫자를 대입해도 되고 양변을 비교해도 됐죠. 근데 일반적으로 여기에 어떤 수를 대입해가지고 이걸 싹 날리고 얘네를 찾는 그런 게 이제 1학년 때 배웠던 나머지 정리에서의 어떤 내용이죠. 기억이 막 확 나나? 작년 겨울에 막 이런 거 했었는데. 자, 그래가지고 1번에서 뭐라고 했는지 봅시다. x의 7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4를 뭘로 나누래? 나눔.
남, 아, 몫이 얼마인지 알아볼라. 모르죠. QX. 나머지가 얼마인지 당연히 모르지만 나머지를 구하래. 자, 2차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는 2차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일반적으로 몇 차라고 가정해. 그래서 뒤에 뭐라고 쓸까? AX 플러스 B. 자, 그럼 나는 A와 B를 구하면 되니까 식이 몇 개 필요하다? 식이 몇 개? 두 개 필요해. 항등식이기 때문에 어떤 수를 대입해가지고 내가 식을 간단히 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데 여기에 얼마 대입할 수 있나? 1. 근데 그거 말고 있어 없어? 그게 문제야. 이 문제에는 문제가 있어. 아까 푼 문제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 푼 문제에는 문제가 있어. 문제. 그런 문제.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으로 풀 수 있어 없다? 없어요. 없죠. 왜? 자, 이게 2차면 얘는 몇 차겠어? 자, 5차를 찾을 수가 어찌어찌 있을 수도 있지만 어려워. 가는 길이 험난해. 그치? 그러니까 내가 양변을 비교해서 이 녀석을 다 찾고 이 녀석을 다 찾는 건 무리됐어. 됐나? 그래서 숫자를 대입하고 싶은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게 문제야. 그쵸? 근데 우리는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을 통해 미분이라는 행위를 배웠기 때문에 양변에 같은 값을 더해도 되며 양변에 같은 값을 빼도 되고 양변에 같은 값을 곱해도 되고 0이 아닌 수로 나눠도 되며 양변을 제곱해도 되고 세제곱해도 되고 양수라면 루트 씌워도 되고 로그 안에 집어넣어도 되고 지수로 집어넣어도 돼. 맞니? 그리고 이들이 같다면 양변을 똑같이 뭐 해도 괜찮다? 미분해도 괜찮다를 배우면 됩니다. 그쵸? 미분 뭐 알면 안 되니까. 그쵸? 아니 뭐야 카톡 보내도 싫다 그러고 문자 보내도 싫다 그러고 얘 딱 모르겠다 집에 한번 찾아가 봐. 근데 집에 찾아온 건 네가 처음이야 이러고 사줘줄 수도 있잖아. 물론 가지 마세요. 상처만 더 받으니까. 경찰이 와. 박한솔 씨 이렇게 되니까 선생님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되니까 그러지 마시고. 난 예전에 진짜 불뚝 찾아가면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줄 알고 짠! 막 이런 거 했거든. 근데 막 싫어하는 거야. 그래갖고 나도 막 상처받고 술 먹으면서 이렇게 해야지 이러면서 졸라 힘들어. 아프고 그리고 썸녀가 아프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야. 너만 생각하면 아파가 있고 네 생각만 하면 머리가 아파가 있고 진짜 아픈 게 있는데 진짜 아플 때 난 약 사다 주면 좋아할 줄 알았는데 아프면 이제 얘가 이제 가면을 안 쓰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갔을 때 나올 수가 없죠. 안 나와가지고 서운했는데 바보 새끼 정말 바보 짓이 너무 많았어. 지금도 병신이지만 불쑥 찾아가지 마. 7시쯤 갈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줘야 돼. 내가 여자가 싹 드레스 입고 있거든 이제. 왔어? 손 잡을 때 물어보지 마세요. 잡으세요. 어머! 남자니까 이렇게 손 잡을 때 이거 하지 마. 아, 뽀뽀 해도 돼가 내 인생의 최악의 대사였어. 상대도 그때 바보였기 때문에 상관없어. 뽀뽀 해도 돼? 해도 돼. 이랬어. 얘가 착한 애였어. 나도 착한 애였고 얼마나 아름답니? 너네처럼 떼붙지 않았어. 소나는 굉장히 순수했다고. 뽀뽀 해도 돼? 한다. 안 어울려.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아주 순백의 색깔로 순수하고 순진하고 아름답던 시절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더 아름답지만. 양면 뭐 해도 된다고? 그래. 오빠한테 뭐? 오빠 나랑 오빠 안 하게 생겼다고? 대박 뻥치는 거 아니야? 왕게임, 진실게임 뭔지 알죠? 술자리 가면 진실게임 해. 진실게임 왜 하냐면 그 안에 썸남 썸녀가 한 팀 정도 붙어 있어. 그럼 지들 좋으려고 진실게임을 해. 지들끼리 막 궁금한 거 물어보려고. 항상 그런 얘기를 하다 물론 나도 이제 그 대상자인 적도 있었는데 그 술병을 돌려 이렇게 슉 돌리면은 술병이 여기서 슉 돌리면 이렇게 돌다가 딱 멈춰. 그러면 광희! 이렇게 하는 거야.
이제 광일이한테부터 애들이 궁금한 게 없어. 썸남 썸녀 아니고. 그럼 그냥 웃긴 거 물어보고 넘어가. 야, 너 마지막으로 키스한 게 언제야? 막 이렇게 했을 때 보통 뭐 어제야? 막 이러면 왜? 이러고 넘어가는 거거든. 대답 안 하면 술 마시는 거야. 근데 보통 이 안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막 이런 거에 그럼 이제 그 대답해야 되는 여자가 대답 안 할래? 이러고 먹는 거야. 있는 거죠. 그럼 그 남자가 흑기 사줄게 이러고 지가 먹고 막 들기 뭐야 막 이지랄 하는 거야. 이제 거기서 딴 사람을 가리키면 빨리 하고 넘어가야 돼. 얘는 상관이 없는 애야. 빨리 해. 빨리 해. 너 마지막으로 키스해본 게 언제야? 딱 이랬을 때 걔가 아직 안 해봤는데 딱 이러는 거야. 그때 정말 그 썸남 썸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숙연해졌죠. 할 줄 알았지 이러면서 진짜 아 물어보지 마세요 그런 거. 왕게임이란 걸 하거든. 다 남자 여자 작업 거는 게임이야. 왕게임 1번 4번 뽀뽀 그럼 아! 이거 뽀뽀하고 막 해. 남자랑도 뽀뽀가 없거든. 왕게임 되면 괜히 그 막 걸리길 바래. 괜히 남녀 성비도 되게 적었어. 내 남자 그때 2명 여자 막 7명 막 이랬어. 그리고 물론 그 안에도 이제 어떤 나의 어떤 그 딱 그물망에 있는 애들 몇 그물망이라고 할 그 레이더에 있는 애들 몇 명 있었죠. 아 말해 된다. 친구였어. 대학교 친구. 근데 딱 어떤 뽑은 애가 얘기하는 거야. 6번! 아 6번이야. 표정 티내면 안 돼. 6번 누구야? 막 이래. 대답 안 해. 대답 안 해. 센 걸로 간다. 7번! 이랬는데 7번. 내 옆에 친구가 아 나야! 아 미치겠다! 똑같이 생각한 거죠. 남자 2명인데 여자 7명인데 나면은 거의 내가 걸릴 확률은 6분의 1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여자애가 짓궂은 애였어. 6번, 2번 키스해! 이래요. 그게 막 아 나 진짜 막 이래. 그래갖고 누구야? 아 누구냐고. 이래서 아 안 할 거야 벌써 먹던 거야. 그런 친구가 막 그래. 그러니까 정말 남자답게 허락받지 않고 너를 확 미치고 씨. 어? 좋았어 근데. 잘하더라고 친구가. 어. 아니 5초 이상 했어야 됐어. 그 5초 이상 했어야 됐어, 그래갖고. 근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 동창이었어. 되게 친한 친구여서. 왜 이렇게 좋아해? 남자끼리 하면 안 돼? 트라우마 있잖아. 응? 하고 나서. 그 화장실 가서 얘기했어. 야, 너 걸렸으면 너 내 눈치 좀, 너 내 눈 똑바로 봐. 알겠지? 이러고. 둘이 신호 주고받고. 야, 여기 1번, 여기 2번. 이러면서. 둘 다 하고 나서. 아이씨. 왜 저게 6번이야? 막 이러고. 야, 어떻게 7명 중에 2명이 이렇게 걸리냐? 이러고. 우리 막 술 먹고. 왕게임 이런 거 졸라 많이 해. 그래갖고 이제 쌤 친구들 중에 제일 대학교 친구 중에 친한 애가 933 패밀리가 있는데 셋 다 그냥 변변치 않아. 제일 그 중에 외모적으로 괜찮은 게 그나마 나였어. 굉장히 지금 말고 6, 7년 전에 나는 에이스였어. 에이스. 어? 카드 뽑으면 그 카드 1이 4장밖에 없다는 그 중에 하나였어 난. 근데 이제 그 친구 933 친구들을 내가 끼고 친구들이랑 술 먹고 있었는데 이제 나를 원한다? 나랑 술 먹고 싶은 여자애들도 있었고 이제 얘네는 별로 안 친한 애들도 있었거든. 근데 이제 1번 몇 번 뽀뽀 이런 걸 했는데 내 933 친구 하나가 걸린 거야. 이 친구가 그래서 와, 나야 이랬어. 여자들이 막 술렁대. 걸리면 안 된다. 왜 이러는 거야? 그 안에 있던 애 중에 딱 하나 뭐 5번 이랬는데 그 안에 있던 퀸카가 딱 걸린다. 누구야? 5번 누구야? 이러는데 그 5번이 울었어. 뽀뽀하게 된단 말이야. 이러고 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안경으로 끝났다. 막 달래주고 괜찮아 안 해도 돼. 이러고 내 친구한테 내 친구 위에 사과하고 미안해. 나쁜 여자애. 아, 술 마시면 되잖아. 그걸 안 한다고 울고 앉아있어 누가. 술 시키나.
괜히만 민망하게. 그리고 근데 그날 이 친구 달래준다고 그 울었던 애 이름이 인숙이야. 되게 예뻤거든. 한이도 개년 매면서 졸라고. 그리고 내가 달래주고 괜찮아. 얘 달래준 애 이름이 인용이거든. 인용아 괜찮아. 아 인용이 진짜. 인용이 진짜 슬픈 애야. 인용이가 진짜 어렸을 때 엄마랑 아빠가 헤어졌어. 그게 지금은 아무렇지 않은데 어렸을 때 뭔가 이제 그 뭔가 나의 감정적 어떤 결려가 있는 느낌이야. 근데 대학에 왔는데 친해진 부삼삼이랑 친해졌는데 얘도 가지고 이제 안경 말고 렌즈를 끼는 걸 배웠나 봐. 렌즈를 끼고 그리고 살이 쪽 빠져서 왔어. 얘가 되게 괜찮아졌어. 그러니까 자기가 좀 외모적으로 괜찮아지니까는 막 러쉬가 막 들어오는 거야 여자애들이. 그래가지고 자신감이 갑자기 막 폭발해가지고 지나가면 그냥 무조건 헌팅을 했어 얘는. 지나가다가 번호 좀 주세요. 근데 되게 잘 되더라고. 이쁜 애 잘 만나고 지금 이제 결혼할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그 친구도 이제 나와 같은 어떤 가족의 아픔이 있었어. 아 물론 이건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친구는 엄마랑 살았고 나는 아빠랑 살았어. 너 환상이야. 나는 엄마가 필요해. 너는 아빠가 필요해. 우리는 뭐 서로가 필요해. 막 이러고 이러고 술 먹고 놀고 했어. 근데 엄마가 이 친구 엄마가 새 아빠가 생긴 거야. 그래갖고 새 아빠랑 이제 재혼을 하고 이제 얘는 이제 새 아빠랑 같이 사는 거야. 그래갖고 새 아빠랑 이제 딸을 낳았어. 그 엄마가. 그래가지고 막둥이가 있어요. 막둥이가 우리 대학 들어갈 때 딱 태어나서 한 살인데 얘가 지금 한 그러니까 초등학생이야. 4학년이야. 3학년이야. 그리고 얘가 이제 군대 갔다 오니까 이제 벌써 동생은 한 20살 돼 있고 어른이 됐잖아 우리는. 근데 얘가 고민이 있는 거야. 술 먹은 날에 털어놓더라고. 얘 이름이 뭐냐면 임인용이야. 대학교 친구 중에 제일 친한 친구인데 아직도 밤새도 술 한잔 하기로 했는데 이 친구가 슬픈 얘기입니다. 웃으면 안 돼 듣고. 웃지 마 제발. 이 친구가 생각해봐. 결혼한 새 아빠랑 자기 성이 어떨 것 같아? 다르겠죠 일반적으로. 뭐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른 거야. 근데 자기 여동생은 새 아빠 성을 땄을 거 아니야. 새 아빠한테 태어났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새 아빠 성을 갖고 있고 그 집에서 자기만 이제 약간 이제 이 옛날 성을 갖고 있는 거야. 자기 의도는 아니지만. 근데 이게 바꿀 수 있대. 법원에 신청하면. 그래서 새아빠랑 이렇게 했으니까 자기는 이름을 새아빠 성으로 하겠다. 그럼 이제 바꿀 수 있나 봐. 이제 족보 이거 바뀌고 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바꾸면 되는데 못 바꾸겠대. 그래서 내가 이제 얘기를 했지. 영대야 지금 새아빠 얘기하는데 엄마야? 태호? 태호 누군데? 귀신다 진짜.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태호가 왜 나와? 태워버릴까 보다 진짜. 그래갖고 이제 인용이 얘기하잖아. 지금 중요한 얘기야. 인용이 인내에 걸린 얘기인데. 그래갖고 인용이가 술 마시면서 나랑 둘이 술 진짜 많이 마셨어. 대학교 때 천병 마셨어 둘이. 진짜 많이 마셨는데 또 그날도 진짜 많이 먹고 있었어. 내가 이제 힘들어가지고 얘기를 했어 나한테. 얘들아 사실 나 고민이 있다 그래서. 아 뭔데? 미치겠다 막 이러는 거야. 내가 맨날 이 여자 때문에 미친다고 했어. 아, 또 뭔데? 그러니까 우리 아빠 이러는 거야. 아 좀 중요한 얘기 하나 하나. 뭔데? 우리 아빠랑 나랑 성이 다르잖아. 이러고. 그럼 다르지. 뭐 다를 수 있잖아 뭐. 아 근데 동생은 또 아빠 성이잖아. 그래서 아 그래 그치, 그러겠네. 아 그 얘기는 안 하는데 나 혼자 좀 목 떨어진 거 같고 너무 좀 겉도는 것 같고 아빠네 가족들 만나도 자기는 성이 다르니까 사실로 어떤 그 느끼는 감정이 있나 봐. 남처럼 되는 거. 그러니까 성을 바꾸고 싶대. 그래갖고 바꾸면 돼 이 새끼야 그랬는데 이제 친구가 자기 너무 바꾸고 싶대. 벌써 10년 전에 바꾸고 싶었대. 근데 바꿀 수가 없대. 내가 왜 그런가 가만 나 왜냐면은 나는 이 친구 동생 이름을 알아. 동생 이름이 뭐냐면 동생 이름이 인이야. 인이. 아니 동생 되게 이뻐. 그래서 어렸을 때 사진 보고 나중에 나이 먹으면 치보네 이러니까 괜찮대. 나를 그런 친구로 보내야 괜찮다고 했어.
20살 디동갑 20살 차인데 나를 괜찮게 본 거죠. 나는 내 여동생 아무도 소개 안 시켜주거든. 근데 2인인데 이제 나는 전혀 그걸 못 느꼈어. 근데 그날 딱 내가 생각하고 느꼈어. 아 바꿀 수 없구나. 동생 이름이 성인이야. 성인이 되게 이뻐. 근데 인용이 같은 경우는 이름을 바꾸면 이제 곤란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성, 아이고 웃긴 얘기가 아니라니까 이거. 인용이 들으면 울어. 그래서 그 술자리에서 야 화풍 나 어떤 또 어떤 친구야? 진실한 친구야. 다 얘기해. 인용아 나는 어? 예를 들어 우리 내가 너랑 똑같은 상황이라면 우리 엄마가 만약에 뭐 김개똥을 만나면 난 김한솔로 바꿀 거고 이개똥을 만나면 이한솔로 바꿀 수 있고 변개똥을 만나면 변한솔로 바꿀 수 있다. 그게 뭐가 중요하냐? 사람 성이 뭐가 중요하냐? 이랬는데 동생 이름이 머리를 샥 쓰고 지나갔는 거야. 어? 물론 중요한 순간도 있어. 그렇지만 힘들겠네. 그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인용이가 막 울먹울먹 되면서 미치겠대. 그래서 자기는 성을 바꾸려면 이름까지 바꿔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이름까지 바꾸긴 사실 싫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20대 중반에 하던 고민을 아직도 하고 있어. 지금 서른인데. 미안하다 인용아. 인용이랑 참 재밌는 일이 많은데 이 얘기를 이렇게 해줄 때마다 가서 얘기를 해. 너 얘기했다. 되게 좋아해. 이 얘기는 내가 좀 조심스러워. 웃으면 안 되는 얘기지만 이 얘기했다. 그럼 뒤진다. 야, 웃지 않았다고. 애들 다 숙연해졌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아, 민용이가 이 성을 바꾸는 그날 네, 얘기해줄게요. 이렇게 됐다. 결과가 2분 한번 합시다. 자, 7X 6승 마이너스 그러니까 아들, 딸 이름 지을 때 혹시 이 성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가정하에 좀 져줘야지. 이렇게 지금 내 성에만 어울린다고 딱 하면 어떡해요. 곰의 미분법입니다. 그럼 얘는 2의 X-1인데 안에 거 미분하면 1이니까 그대로 이렇게 쓰면 되고요. 뒤에 거 미분하면 X-1의 제곱에 Q 프라임 X가 되고 AX 플러스 B는 미분하면 플러스 A라고 쓸 수 있죠. 밑에 식도 1을 대입했더니 이게 사라지네. 이런 거 몰랐는데 해보니까 되네. 알고 있읍시다. 자, 식의 양변을 미분해도 괜찮다, 안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아, 확실히 금요일 밤이라 그런가? 너무 감성적으로 되는 것 같아. 되게 우울증을 안았던 적이 있는데 그때 들었던 말 중에 제일 힘이 났던 말이 근데 이게 어떤 막 땅을 파고 들었던 우울증은 아니라 내가 어떤 나에 대한 자책감 때문에 되게 힘들었던 시절이 있어. 근데 그때 딱 친구가 해줬던 말 중에 괜찮다. 네 탓이 아니다. 이거 딱 듣고 너무 막 가슴이 먹먹했던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위아래 1, 2입하세요. 위에 1, 2입하시면 얘는 3이고 이게 A 플러스 B 5구요. 그 다음에 여기는 A가 되네. 했나? B 얼마? 마이너스 B. 자, 밑에 것도 바로 합시다. 자, X의 5승을 10-2번 아니야? X의 5승 마이너스 5X 그거 아니야? 아, 답이 아니라고? 아, 맞아. 알겠어요. 관심 좀 줘? 아, 그러니까 5랑 마이니까는 여기 대입하면 5X-2가 되겠죠. 10-2번은 X의 5승 그 다음 마이너스 5X 플러스 A가 X-B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몫은 QX인데 나머지가 있다 없다? 나머지가 네모다. 나머지가 없죠. 그쵸? 스펀지 안 봤니? 스펀지 안 봤어? 계란을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네모다 이러잖아. 뭐, 아, 몰라? 스펀지도 몰라.
열려라 지식의 빛, 지식의 별, 뭐 이거 몰라? 모르냐 왜? 지금 종방 응? 지금 엄청 오래됐지. 엄청 재밌었어 옛날엔. 나올 때마다 신기했잖아. 나중에 이상한 거 하더라. 뭐 위기 탈출 넘버원이랑 스펀지가 제일 쓸데없는 거잖아. 냉면 먹다가 사망. 냉면 먹다 사망한대. 우리 뭐 뭐? 그 뭐야? 무슨 뭐야? 손잡이 무슨 그 뭐 손잡이 아니 숟가락 밥 먹기 전에 숟가락이 혓바닥을 댈때 사망. 무슨 그 숟가락에 묻어 있을 수 있는 어떤 무슨 균 때문에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아니 그런 거 왜 하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나중에 사망할 어떤 그 이유가 너무 없으니까 너무 갖다 대. 자, 그날도 그 한솔씨는 자기가 좋아하는 치킨을 시켜먹고 있었습니다. 치킨을 먹다가 한솔씨에게 일어난 일은 사망. 다 죽어? 무슨 지구상에 있는 사람은? 물 먹다 죽고 뭐 하다 죽고 진짜. 자, 일단 양변에 비 대입할 수 있다는 거 되죠? 그럼 비 대입하시면 B의 5승 마이너스 5B라고 플러스 A가 0. 자 양변 미분합시다. OX 4승 마이너스 5는 앞에 거 미분하면 2의 X 마이너스 B의 그 쌤이 미분할 때 눈으로 따라가면서 자기도 해야 돼. 그냥 내가 미분하는 거 보고 잘한다 이러면 안 돼. 알겠죠? 자기도 해야 돼. QX 플러스 X 마이너스 B의 제곱에 Q 프라임 X. 자 BB 대입하더니 이렇게 어떻게 돼? 대입하더니 뭐야? OB 4승은 5가 되겠죠. 자 B 4승은 1인데 B가 뭐라고 돼있나 혹시? 량수라고 돼있죠? 소속노동당에서는 자 B가 일단 쌤 군대에 있을 때 했던 일이 뭐냐면 김정은이 아니고 나는 김정일이야. 김정일 감시가 내가 하던 했던 일이었어. 그래서 미군이 휴전선이 있거든. 이렇게 휴전선이 있으면 미군이 졸라 큰 비행기를 타고 여기를 왔다 갔다 해. 그러면서 평양을 사진으로 찍어. 북한을. 그러면 이거를 이제 사진 찍으러 우리한테 보내. 우리가 확대하면 졸라 좋아 카메라가. 다 찍혀 북한까지. 그리고 핵실험하는 거 이런 거 다 찍혀.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보내면 우리가 이거 판독해가지고 북한 오늘 조용합니다. 북한 오늘 뻘짓합니다. 이런 걸 보내야 돼. 그리고 김정일이 오늘 어디 있었는데 어디 가서 뭐 먹고 어디 가서 뭐 하고 이런 걸 또 찾아야 돼. 그리고 김정일이 뭐 했다라는 거를 그 당시 조선중앙TV에서 방송해. 맨날 9시에. 소속노동당에서는 내려가거든. 불바다로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 무한무도한 폭력행위라! 막 이래. 그러면 나한테 화내 막 듣고 있으면. 아유 진짜 우리 오늘 최고소놈께서는 뭐 떡볶이를 철근같이 씹어드시고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럼 듣다 보면은 막 이제 얼마 전에도 이제 수석복단 거 성공했다고 막 방송하잖아. 역사적인!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럼 들으면 막 오. 근데 가끔 우리 남한에서 미군이랑 같이 훈련 같은 거 하면 되게 싫어해. 왜냐면 그 훈련이 북한 대상으로 하는 훈련이거든. 항상 가상이지만 우리가 훈련을 하면 맨날 방송을 때려요. 때려서 방송에서 그 여자가 엄청 화내. 무한무도한 폭력행이다! 이러고 공도끼로 빠버리고! 막 이래. 진짜 무서워. 보고 있다가 왜냐면 내가 그걸 보고 김정일 특이사항을 써가지고 보고서로 써야 그게 이제 보고가 되거든. 오늘 김정일은 이런 뉴스가 있었고 어제 뻘짓 없었고 뭐 총 잃었습니다. 이거가 가야 돼. 근데 이제 그걸 계속 다 봐야 돼. 그럼 이제 김일성이라고 김정일 아빠가 태어난 날이 태양절이라고 북한에서 엄청 큰 날 그 기념식이야. 북한 막 그거 이거 매스 게임이라 그러죠? 마스 게임이라 그러나? 하여튼 그거 이렇게 막 카드 들고 카드 섹션 하잖아 이거. 뭔지 알지? 딱 들면 호랑이 그려주고 내리면 코끼리 그려주고 올리면 김일성 그려주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막 하거든. 그런 게 이제 김일성 생일 기념하려고 연습하는 거야. 막 이렇게 걷는 거, 이렇게 걷는 거 있잖아. 이런 것도 막 이러고 가잖아. 이런 게 다 그때 하려고 연습하는 거거든. 물론 난 종북이 아니야. 그
부대에서 그런 일을 한 것뿐이야. 가가지고 요약해가지고 보내야 되니까. 좀, 아, 오늘은 아줌마 화가 많이 났네 막 이러고. 노동당 동지들 막 이러고. 오 진짜. 비가 얼마? 1. 양수라고 있으니까 비가 1이면 대입했더니 A는 얼마? 4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다항식이고요. 아 다항식이 미분한 거고요. 아 적부대방 정식은 조금만 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자 미분 계수의 다른 이름이 두 개 더 있죠. 첫 번째 순간변화율, 두 번째 접전의 기울기. 됐나? 자 앞으로 여기부터는 이제 미분 계수와 도함수를 가지고 써먹을 수 있는 녀석을 10개? 한 10개? 4개인가? 6, 7, 8, 9, 10 다섯 단원에 걸쳐 배웁니다. 미분을 통해 할 수 있는 것을 다섯 단원에 걸쳐 가르쳐. 미분하는 행위는 졸라 쉽지만 미분을 통해 할 수 있는 걸 다섯 단원에 걸쳐 가르친다고. 앞으로 아셔야 돼요. 자, 그 첫 번째가 요겁니다. 미분 계수는 뭐와 같기 때문에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같기 때문에 앞으로 뭘 구할 때 누굴 구해야 될 때 접선을 구해야 될 때 그 기울기를 누굴 통해 구한다? 미분을 통해 구한다. 자, 너는 지금 여기서 왜 미분을 했니? 라고 물으면 1번으로 말할 수 있는 답은 이겁니다.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요. 알겠나? 되죠? 근데 봐봐. 빨리빨리 설명할게. 자, 이렇게 된 어떤 fx가 있어. 그리고 이 점이 a, fa야. 자, 이 점에서의 접선이 존재하겠죠. 요 놈의 기울기를 뭐라고 부를 수 있다고? F'A. 자, 접선을 구하라는 말은 다 똑같은 말로 직선을 구하라는 거랑 같죠. 그럼 기울기와 점 하나가 있으면 되는 거 이해되나? 근데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접점에 X가 필요하죠. 이걸 대입해야 되니까 미분함. 이해됐나? 근데 그럼 이게 있으면 이것도 구할 수 있네. 정리하자. 접선과 세우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누구게? 접점에 X좌표 가 있으면 Y가 나오니까 점이 완성되고요. 얘가 있으면 기울기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적자.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접선 구하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접점에 X좌표. 알겠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너네는 앞으로 접선을 구하라고 하면 뭘 구할 거야? 접점의 X를 구합니다. 그럼 끝나. 알겠니? 자, 접점의 X가 나와 있다. 그럼 어떤 문제? 졸라 쉬운 문제. 접점의 X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구하면 됩니다. 알겠죠? 구하는 법은 문제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비슷비슷하겠지? 자, 그러면 바로 오른쪽에 있는 기본 문제에서 경험하고 그 뒷장 정도까지만 보고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쌤이 준 숙제가 아마 접선의 방정식이죠? 그치? 배우지 않은 부분은 알아서 걸르고 배운 데까지만 잘 마무리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미분을 마무리해보면 되겠죠? 아, 금요일이라 왜 잡담을 많이 했지? 오늘 접선 끝내려고 했는데 들어가고 끝나네. 6-1번 볼게요. 1-1번. 자, 나와있는 함수가 누구야? Y는? x3승 플러스 ax 플러스 b 됐니? 미지수가 몇 개이기 때문에 두 개이기 때문에 식이 몇 개 필요하다? 두 개 필요하다. 첫 번째 식 점 2,4 보입니까? 점 2,4 식으로 바꾸면 f 몇은? 2는 얼마? 자 그게 첫 번째 식이야. f2는 4 됐니? 이해됐나? 근데 그 점에서 뭘 구했니 얘가 지금? 접선을 구했죠. 이해되나? 그 접선에 뭐가 나와있어? 기울기가 얼마죠? 1. 하나 더 뭐가 1이라고 쓸 수 있어? F 프라임 2가 얼마? 이렇게 준 거야. 알겠어? 되죠? 자 그리고 접선이 누구나고 나와있냐면 Y는 X 플러스 C인데 누구 대입하면 C 나오네? 맞죠? 자 2랑 4니까 C는 얼마? 일단 C 나왔고요. 자 여기 대입합시다. Y는 8 더하기 아유 Y는이야 4지. 4는 8 더하기 2A 플러스 B라고 식 하나 나온 거고요. 미분할게요. Y 프라임은
3x 제곱 플러스 a라고 할 수 있지? 근데 여기다 어디 갔어? 2 대입하면 12 플러스 a인데 그게 얼마라고 된 거야? 여기 1이라고 된 거죠. 됐나? 그럼 여기서 a가 얼마? a가 마이너스 11. 자, 마이너스 11 대입하시면 b도 나오겠죠? 자, 마이너스 22에다가 8 더하면 마이너스 14 넘어가면 b는 18 나오나? 그렇게 되겠네. 여기 a, b, c가 되겠습니다. 자, 2번도 얼른 갑시다. 자, 곡선 이번엔 y는 ax 3승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라고 일단 이렇게만 나와 있죠? 자, 이 위에 두 점이라고 했으니까 식 두 개 나온 겁니다. 첫 번째 f 몇은? f 얼마? 1은 얼마? 3. 두 번째 f 몇은? 2는 얼마? 0. 그럼 지금 식 두 개 나온 거죠. 미지수 세 개인데 나머지 하나가 뭐니? 두 점에서의 뭐가? 접선이 평행하다. 두 접선은 뭐가 같다? 기울기가 같다. 자,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뭐라고 쓸 수 있니? F'1. 요 점에서는? 자, 둘이 어떻다? 자, 식 세 개. 됐나요? 알겠나? 자, 식만 세우고 마무리합시다. 자, 여기 1 대입하시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인데 그게 3이고요. 여기 2 대입하시면 8A 플러스 4B 플러스 2C가 0인 거고요. 자, 미분합시다. 자, 미분한 거 여기다 잠깐 쓰면 3AX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가 미분한 건데 여기다가 1 대입한 3A 플러스 2B 더하기 C와 여기다가 2 대입한 12A 플러스 4B 플러스 C가 어떻다? 같다. 자, 요거 정리하고 요거 정리하면 ABC가 나오겠죠. 계산만 좀 생략합시다. 뒤에 하나만 더 풀고 마칠게. 자, 6- 요거 별표. 두 직선이 마이너스 1에서 뭐 한다? 아, 직선이 곡선이 마이너스 1에서 뭐 한다? 자, 위에다 이거 하나 적읍시다. 두 곡선이 접하면 접점에서는 공통 접선이 생긴다. 두 곡선이 접한, 물론 두 함수라고 해도 되고 곡선이 아니어도 괜찮아. 두 곡선이, 근데 일반적으로 곡선이니까 두 곡선이 접하면 그 접점에서 뭐가 생긴다? 공통 접선이 생긴다. 보면은 밑에 있는 그림 같은 그런 느낌이 생긴다고. 됐나? 왜 생기나는 뭐 굳이 궁금해하지 맙시다. 증명하면 다 되니까. 그럼 거기 나오는 걸 보면 2-2번. 자, 식 하나가 이렇게 생기고 식 하나가 이런 식으로 접한다면 요 점을 우리는 두 곡선의 뭐라고 부를 수 있고? 접점이라고 부를 수 있고 요 놈의 x좌표를 보통 t 이런 식으로 내가 잡았다고 치자. 자, 위에 있는 식을 y는 fx, 뒤에 있는 식을 y는 gx라고 했을 때 자, 이 식과 이 식에 뭐 대입한 게 똑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잡을 수 있는 첫 번째 식 공통 저, 이거는 적어두면 좋아요. 접점이 t면 ft는 누구랑 같다? gt랑 같다. 두 번째, 여기서 접선이 존재하죠. 근데 두 접선의 기울기가 어떤 거야? 그래서 두 번째로 f' 뭐와? t와 g' t도 어떻다? 이렇게 되는 게 공통접선이라는 문제를 푸는 논리입니다. 이거 알아둬라. 중요한 거니까 계산만 얼른 할게요. 첫 번째가 x3승의 ax, fx라고 할게. fx가 a x3승의 ax, 그 다음에 gx가 뭔가 봤더니 gx는 bx제곱 플러스 1. 자, 여기다가 접점이 x가 얼마래? 아니야, 여기 마일 대입한 거랑 여기 마일 대입한 게 어떻다? 이거죠. 여기 마일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는 2 플러스 1. 자, 식 하나 됐나? 자, 미분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식 미분하면 3x제곱 플러스 a, 두 번째는 2bx가 되죠.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한 것도 어떻다? 같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3 플러스 a는 마이너스 2b. 됐니? 요거 두 개 정리하면 ab 나오는 거 알겠나? 계산은 됐고요. 두 곡선이 접한다. 무슨 뜻이라고? 그 점에서 뭐가 생긴다? 공통 접선이 생긴다. 그래서 두 개에다가 이 값을 대입한 건 당연히 같고 교점이니까. 그리고 공통 접선이 생김으로 여기서 위에 놈의 접선의 기울기나 밑에 놈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 이게 요 식인 거야. 이건 알아두시고 외워도 좋습니다. 자,
고생 많이들 했고 다음 주 월요일날 보고 마무리 잘 하도록 합시다. 국제 날들 해오고 월요일에 보자. 뿅.